안녕하십니까. 태성 SNE 권순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이게 SDC 베리파이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엔시스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희 강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강구조 해석의 코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제 규격의 코드 체크를 하기 위한 SDC 베리파이어 소개 및 시연입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 자체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소개 위주로 쭉 설명을 한번 하고 이제 뒤쪽 가서 시연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SDC 베리파이어가 이제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엔시스에서 보통 이제 강구조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빔이나 뭐쉘 같은 부분으로 해석한 코드 체크를 수행할 겁니다. 코드 체크란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아스메 코드로, 뭐, 안전계수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DMV 코드, API 규격, 뭐, ABS, 뭐, 노스웍 같은, 이런 코드 자체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DC는 이제, ENSYS에서 강구조 해석을 진행한 다음에, 이런 코드 체크하는 프로그램에서 설계 기준을 가지고, 손쉽게 평가하기 위한 그 코어가 포함된 투처리 전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엔시스 진행을 하고 해석된 걸 가지고 코드 평가는 SDC 베리파이어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엔시스에서 코드 체크할 수 있는 모듈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빔스트, 빔잭, 뭐 패잭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AISC 코드 평가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는 엔시 셀프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는 판매를 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용자가 강구조 해석을 한 다음에 부재료 뽑은 다음에 이제 수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SDC 베리파이어를 이용하면 좀더 평가를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FM 블로기가 해석한 모델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코드 체크할 때 보시면 이제 조합을 합니다. 하중조합. 그래서 뭐 사중, 뭐 자중, 뭐 라이브로드, 풍하중 같은 하중을 넣고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조합을 한 다음에 네 조합을 일단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이 좀더좀 강력한 파워풀한 기능 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된거 가지고 국제 규격 코드 평가를 수행한 다음에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제 절차를 한번 이해 보시면은, 자, ENSYS든 뭐 유한요소 모델이든 해석을 한 결과 파일이 있습니다. FM 모델. 그걸 가지고 불러와서 보시면 이제 로드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뒤쪽에 나오겠지만 인디비주얼 로드, 뭐 로드 셋, 로드 그룹이라고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런 하중들을 단위하중으로 풀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코드 규격에서는 다 하중 조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디자인, 뭐 아니면 디자인 컨디션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인데 그런 조합들을 로드 컴퓨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만약에 1D 강구조 해석이라고 하면은 뭐빔 부재, 그다음에 조인트 종류 이런 부분들을 찾으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고 이 설정한 계수값을 가지고 코드 체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 규격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규격에 맞게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평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레포트로 출력하는 일관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느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ENSYS에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ENSYS 강구조 해석이니까 스트럭처 스틸로에서 해석을 진행을 한 다음에 SDC 베리파이어는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별도로 설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ACT 익스텐션을 로딩하게 되면은
기존에 없던 툴박스에 보시면 기존에 없던 SDC 베리파이어라고 해서 따로 모듈이 생성이 됩니다. 모델 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후 처리가 보통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SDC를 연결하게 되면 두 개의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SDC 전용 프로그램 창이랑 그다음에 ANSYS 미케니컬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환경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환경에 보시면은 이제 SDC 전용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중 조합 부분입니다. 하중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로드 콤비네이션 한번 코드 체크하시는 분들은 로드 콤비네이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중 싱글 인디비주얼 하중을 하나에다가 사용자가 지정한 팩터 값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어차피 팩터 값을 곱해서 다 콤비네이션 하면 로드 콤비네이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콤비네이션은 ANSYS 미케니컬에도 로드 콤비네이션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DC 배는 좀더더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드 셋도 있지만 로드 그룹이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로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ANSYS에서 로드 스텝 하나에다가 하중값을 넣고 해석하는 걸 인디비주얼 로드라고 보시면 되고 로드 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개의 하중을 가지고 위에 콤비네이션처럼 하나의 하중에 팩터값 곱하고 다른 하중에 팩터값 곱하고 이런 일련의 하중을 다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 더한 경우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셋이 있는데 로드그룹은 이런 하중 로드셋이랑 이런 로드그룹을 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워킹 컨디션, 뭐 디자인 컨디션, 컨디션이라고 해서 아까 하중 조합에도 팩터를 더해서 좀더 많은 조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 그룹까지 만들어서 평가를 나중에 향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말한 이제 리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인식 기능입니다. 자동 인식 기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기로 뭐 조인트나 조인트 이런 끝 부분의 조인트 그다음에 부재 멤버 그다음에 만약 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용접 부위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코드 평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만약에 ANSYS에서 이런 빈 구조물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조인트 부분에 뭐이 조인트 부분이 어떤 조인트에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재가 어떻게 부재 길이가 얼마인지 부재 형상이 얼마인지를 직접 다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코드 평가를 할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SDC 베리파이어에서는 자동으로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D, 2D, 3D 조인트 그다음에 플레이트 부분에 이제 빈 부재 종류 그다음에 뭐 이런 용접 부위 같은 부분도 자동으로 찾아준다. 첫 번째 이제 부재 찾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한 요소 모델을 해석할 때 1D에다가 부재를 넣을 때 보시면은 이 부재가 뭐 앵글인지 뭐 I빔인지 채널인지를 지정을 하고 보통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뭔지는 쉽게 찾아낼 수 있긴 한데 이 부재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부재긴 한데 격자를 짤때 보면은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격자를 짭니다. 물론 이제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부재를 평가할 때이 부재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이 부재 길이를 사용자 직접 넣어도 되지만 이 SDC 베리파이에서는 부재 종류에 따라서 격자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도 만약에 쉐입이 달라지거나 형상이 꺾였다라고 하면은 그 꺾이기 전까지 부재를 하나의 부재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직접 네임드 셀렉션 하든지 직접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간단한 모델은 크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근데 좀 복잡한 모델이나 나중에 뒤쪽에 나오겠지만 선체 같은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동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인트 찾기는 앞에 빔 부재에서 보시면은 부재가 꺾이는 부분에 빔이 어떤 식으로 연결하에 따라서 1D, 2D, 3D 뭐 그다음에 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D 플레이트, 2D 플레이트.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코드 체크할 때 1D, 2D, 3D일 때이 부분의 평가하는 계수값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찾아서 1D, 2D, 3D로 지정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런 조인트 부분을 자동으로 SDC 베리파이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자동이다 보니까 뭐 빠진 부분이나 빠진 부분은 없지만 이제 잘못된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이제 확인해보고 수정할 수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평면은 거의 대부분 잘 찾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